강사 양성의 강연의 날개날개입니다. 저 사랑의 콜센터 미스터 트롯의 주인공 우리 임영웅 씨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임영웅 씨는요, 그 INFJ로 이상주의자, 도덕과 선을 생각하는 이상주의자라고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그런 보도를 제가 들었습니다. 선의의 옹호자라는 INFJ, 실제로 그런 모습일까요? 보시죠. 영웅이 오빠! 영웅이 오빠! 어, 진짜 사랑해요. 결혼하고 싶어요. 경북에 사는 어린이가, 어린이죠, 그렇죠, 중학생이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갑자기 전화를 해서 오빠 사랑해요, 결혼하고 싶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랬을 때 이제 임영웅 씨가 되게 당황하는 모습이 보이시죠? 네. 그러면서도 되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매몰차게 말하지 못하는 것도 F적인 그런 특성입니다. 화보집이 나왔는데요. 화보집을 언박싱하는 모습이에요. 되게 설렘, 두근두근하면서 정말 천천히 저 그 박스를 뜯고 있죠. 저런 이제 모습을 보시면요, 이렇게 현실적이지 않고 확 뜯어서 그 안에 뭐가 있을까, 막 그거 주체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 안에 어떤 스타일의 형태가 되어 있을까를 상상하면서 보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도 읽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모습에서 N적인 사고, 네, 이런 직관적인 사고의 모습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진도요, 그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S적으로 먼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겉에 있는 모습들을 충분히 관찰한 후에 차근차근 이렇게 관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이 이제 차를 처음 이제 받게 돼가지고 이런 이제 영상을 하나 찍으셨어요. 이 차를 대하는 모습도 보세요. 일단 차 보고 어떤 성능이고 어떤 느낌인지를 실감을 느끼려고 하지 않고요. 먼저 이게 삥 둘러보죠. 네, 차를 이렇게 둘러보고.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이런 차라도 실감이 안 나요. 어떤 윤곽, 전체적인 어떤 상황을 상상을 해보고 천천히 하나씩 현실로 그걸 받아들이는 그런 특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에서 이제 N적인 사고, 직관적인 사고를 하시는구나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이제 드디어 들어가서 이제 시승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도 이제 확 이제 시동을 거는 게 아니라 비닐을 뜯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세심한 디테일 같은 것들을 신경을 쓰는 데에 시간을 많이 보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노동자의 뒷모습이 보여지는데, 네, 천천히 그 실체를 충분히 이렇게 좀 상상을 해가면서 느껴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임영웅 씨는 그 아까 그 성격 진단에서 그야말로 INFJ적인 모습, 네,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강연의 날개가 또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성격을 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